자, 전 세계 다니시면서 보신 교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건물이 있다면 어떤 교회 소개해 주시고 싶으세요? 너무나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고 너무나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아서 하나를 꼽는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 시간에 꼽고 싶은 것은 오사카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인 그 비세교회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그 교회를 한 5번 정도 방문했던 것 같아요. 답사들하고 그리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장 처음에 갔을 때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장인이시더라고요. 약간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동행했던 그 동료분이 일본어를 해서 이 교회를 이제 짓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 안도 다다와 설계된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건물 자체도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좋은 교회여서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기독교가 많이 융성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를 아마 담임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낡은 교회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기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짓는, 하나님을 위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점재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건축가가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두드려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점에 갔답니다. 서점에 가서 일본의 많은 건축가들을 이제 책을 본 거죠. 작품들을 보셨네. 작품들을 본 거죠. 어떤 건축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축가인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확실한가를 더 알기 위해서 자비로 뭐 대중교통선을 타서 그의 작품들을 거의 많은 것을 직접 답사를 하고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생명 부지고 뭐 연락처도 없고 알지 못했는데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무작정. 예. 그리고 여태까지 있던 모든 얘기를 자초지종을 다 안도다다오에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흔쾌히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겠어. 네. 그래서 그 비세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그 빛의 교회가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 뭐 스토리도 물론 감동적입니다만 특징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외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적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콘크리트 박스만 돼 있어서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돌아서 이제 들어가서 그 콘크리트 단순한 박스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 십자가로 뚫려 있는 창만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뚫려 있는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도 거기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설계가 돼 있고 정말 그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제한 거죠. 모든 장식이나 모든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을 절제하고 오직 십자가에만 집중을 했다는 데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 영적인 걸좀 느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고요. 제가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다른 데가 컴컴하고 거기 빛만 있다면 그걸 보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고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그 십자가의 잔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망막이 그대로 네, 망막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아, 그런 현상도 있네요. 네, 충 상상이 되시겠죠.
그런 교회 예배 드릴 때에 뭐 감동도 생각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시고 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빈손 빈 몸으로 왔고 이러한 제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참 수많은 교회를 가서 아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셨을 텐데 건축물로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깊게 느껴졌던 그런 교회들도 특별한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크고 웅장하고 훌륭한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뭐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좀 작고 뭔가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의 아주 절벽에 있는 성 베네딕트 채플이라고요. 나뭇잎처럼 굉장히 작은 채플이고 예배처인데 거기 가서 정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가는 정도요? 글쎄요. 인원수로 하면 뭐 많아야 2, 30명.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완전히 그 스위스, 스위스라는 게 이제 산지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거기에 뭐 약간 가까운 도시에서도 차로 한 두세 시간을 산골짜기를 그 한쪽엔 절벽과 같은 그런 곳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마을에 이 기도처 채플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아무래도 자연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보면 밖에 이렇게 잘 보이나요? 아, 참 그게 이 건축가가 이 피터 줌토라고 하는 스위스 건축가가 설계를 하셨는데요. 좀 저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안에 들어가면 어떤 스위스의 풍광이 쫙 열려 있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채플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 밖은 밖에 안 보여요. 밖에 안 보여요. 아하. 그리고 스위스의 청명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만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곰곰이 거의 기도하면서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설계를 했을까 해봤더니 결국 이 차를 타고서도 두세 시간을 와야 오면서 정말 지겹도로 보는 게 스위스의 산맥이고 스위스의 풍광입니다.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 그 웅장하고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충분히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좀 신을 찾아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들었어요.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나뭇잎 교회. 생겼습니다. 건축가는 여행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관광객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참 다른 눈으로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행할 때도 항상 메모하시고 그림 그리시고 또 시도 쓰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까만색 저 노트를 또 가져오셨는데 감상을 시로 쓰신 걸 제가 한 편을 구해서 지금 갖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작은 순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절벽을 넘어 굽이굽이 무슨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나 나무로 되어 작디작은 이곳에서 연약한 무릎을 꿇으나 저 먼 곳 한국에서 멀리멀리 이곳까지 바람이 되누나 작은 두 손 지친 발 그댈 위해 기도하누나. 시인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건축가는 한때는 공대 출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야말로 문사철. 철학과 인문학 쪽에 깊이가 있으면서 또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라야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좀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아마 다른 훌륭한 건축가 분들이 그러리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건축이라는 게 자꾸 어떤 재산 가치나 어떤 부동산으로 이제 보시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와서. 네네. 그런데 이제 건축이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의 삶을 그곳에 담고 거기서 뭐 살며 사랑하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느끼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 인문학이다 이런 표현도 요새 나오고 있고 또 이 건축이 어떤 의미로는 실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건축가. 사실은 그래서 한때에는 건축과 신학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면서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 영이 살아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또 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살려주신 그런 거에 의해서 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청하하던 여러 과목을 청하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교수님을 이제 찾아가서 저의 고민 제가 이렇게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뭐 신학에 대한 생각과 건축에 대한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쭉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나 건축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후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게 조금 굉장히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성장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대학원 논문 주제가 그 성서의 측면에서 본 예배 공간의 연구 이런 게 나온 거군요. 건축 공부의 재미랄까 이런 확신도 좀 드셨겠어요. 그래서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 젊을 때 제일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소명이고, 심지어는 제 달란트인지 그런 게 굉장히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뭔지, 콜링이 뭔지,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 소명 이런 거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는 내가 지금 재능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고 더군다나 이 건축가 같은 경우는 재능이 좀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일은 잘 풀려 가셨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설계사무소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욕과 꿈은 있는데 맨날 혼나고 뭐 해도 서툴고 또 위에서 꾸중 듣는 거는 꾸중 듣는 건데 그 더 큰 괴로움은 내가 봐도 잘 못한다. 자신이. 그런 걸 느낄 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회초년병의 그 어려움을. 그래서 당시에 또 이제 처음 시작하는 회사의 소장님이 굉장히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잘하라고 이렇게 엄한 스타일에 그러니까 좋은 건축 또 완벽한 건축을 지향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더 제가 하는 게 마뜩치 않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속으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는 거죠. 나는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길인 것 같은데 내 재능이 과연 있는 건가? 또는 이 길이 내 길인가? 이런 고민이 들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갈등이 많이 생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분명히 이 길이 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제 재능 또는 어떤 능력들을 발전시켜야 될까요? 너무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답이 왔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방울이라는 물방울이라는 어떤 단어 또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물방울이 어떻게 해답이 됐어요? 물방울이? 그래서 물방울 이 분명히 온 거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거는 알았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이 왔다는 기쁨도 있는 동시에 좀 지나니까 더 이 뭔가 이게 이걸 왔으면 예. 설명도 좀 해주시지. 어쩌라고. 물방울만 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한 말씀 중에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묵상하고 했더니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을 때 그 바위가 누가 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변할 수 없는데 물방울 한 방울이 뚝 떨어졌을 때 역시 바위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바위가 뚫리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너무 기뻤고 그럼 내가 실천할 거는 물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물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리자. 물방울 한 방울만큼은 붙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몇 년 떨구셨어요, 물방울을? 그래서 뭐가 보여요, 그래? 계속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거를 실천하다가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뚫리기 직전? 답을 얘기, 직전? 예, 답을 예.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10년 가까운 기간을 물방울을 떨어뜨렸더니 그 다음 날 그 바위가 구멍이 뚫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아 제가 한 단계 성장했구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재능이 조금 발전했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조금 신비적인 대화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물방울을 떨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바위가 깨져서 빛이 나왔다는 건 도대체 뭔가. 네네. 해석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방울을 떨군다는 건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어떤 걸 실천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꿈과 이상은 높더라도 사실 실천이라는 문제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스케치를 한 장을 하고 건축책 한 장을 복사해서 출퇴근하면서 읽고 영어를 매일 한 시간씩 듣고 또 어떤 책을 조금씩 읽고 물방울 한 방울이 아닌데요. 하루에 하시는 한 바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로잉 노트가 생긴 게 바로 그 물방울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정말 꽤 많은 그림들이 네네. 모이셨겠네요. 이제 손을 이게 그렸는데 이게 제가 그린 겁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상당히 실력이 있으시네요. 그 드로잉이나 스케치도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매일 제가 가능하면 하나씩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뭘 그리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손가락을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항상 손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손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다른 것으로 점점 확대되더라고요. 그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네네. 해서 모든 일이 한 만 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게 네네. 유행했는데 네네. 그냥 알게 되셨네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계시인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일반 계시인 어떤 자연 법칙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속담에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 말도 그거와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하여튼 바위가 깨졌어요. 바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신 거예요? 어떤 열매들이 뭐가 있었는지. 열매가 그냥 팍 보였나요? 네. 깨진 건 아니고 구멍이 뚫렸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거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좀 변화였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설계들이 디자인이 잘 되고 결과도 좋은 거예요. 이쪽 그 건축업계에서는 현상 설계라고 하는데 현상 설계를 하더라도 당선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제가 계속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좀 알려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서 잡지에 글을 써달라.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이렇게 또 확대돼서 뭐 전혀 제가 계획을 한 게 아닌데 대학에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놀랍게 10년 동안 열심히 한 이후부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점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쌓이고 쌓인 게 나타났군요. 그래요. 성경에도 이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지만 큰 일을 맡기시리라. 그런 말씀도 역시 작은 거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담에는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그렇게 그게 결국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몇십억짜리 교회, 교인들이 오는 것에다 더하기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교인 건축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요한복음에도 나는 빛이오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굉장히 설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빛을 어떻게 예배 공간 안에 집어넣을 건가.